여러분, 로키 산맥에 가본 적 있어요? 로키?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캐나다에서. 저도 많이 들었는데, 캐나다는 잘 몰라도 로키 산맥은 한국에 있었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어요. 근데 저도 한두번 정도 다녀왔어요. 캠프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두번 정도 다녀왔는데, 진짜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여러분들 나이였을 때는 사실 자연을 봐도 그냥, 멋있네, 이쁘네, 뭐. 여기 어디 뭐 드라마 촬영 장소래. 그러면 옛날에 저희 때는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그런 불멸의 이순신 막 그런 드라마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그 이순신을 촬영했던 그 장소를 가면 막 거기 막 멋있다 뭐 이런 정도였지, 실제로 자연을 보고 막 이렇게 아름답다 막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서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조금씩 자연이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막 가면서 막 레이크 루이스, 여러분 아시죠? 근데 너무 멋있죠. 에메랄드 호수 뭐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막 그리고 막그 케이블카를 쫙 타고 밴프에 올라가면 거기 위에서 딱 보이는 그 너무너무 멋있는 것들. 그리고 뭐 핫스프링 이런 것도 유명하고요. 되게 유명한,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가보셨을 텐데. 근데 이제 로키 산맥은 우리가 뭐 이런 것들로 다 유명한지 알잖아요. 레이크 루이스, 뭐 핫스프링, 뭐 밴프 케이프카, 뭐또 설상차라고 해갖고 막 스노우카 막 가잖아요. 막 위로 그런 것도 있는데, 음악가들 사이에서 로키 산맥이 굉장히 유명해요. 음악가들 사이에서 특별히 바이올린 연주자 중들 중에서도 이 로키 산맥이 굉장히 유명한데, 왜 그러냐면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나무가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나무가 그 음악가들 사이에서, 특별히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로키 산맥에서 나오는 그 악기가 가장 좋은 바이올린을 만든대요. 그 나무의 이름은 무릎 꿇은 나무예요. 니요. 진짜 무릎 꿇은 나무예요. 그 나무는 3,000m 이상이요. Above sea level. 그러니까 그 해발 3,000m 이상에서 자란데, 엄청 춥죠. 위로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위로 올라갈수록 추운 거. 네, 어떤 저기 예능은 해랑 가까워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덥다고 막, 그래서 비행기에도 더우니까 에어컨 계속 틀어주는 거라고, 담요 저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올라갈수록 추워요. 네, 웬만하면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정말 태양 가까이 가면 덥겠지만 웬만하면 추워요. 춥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막 영양분도 없고 햇빛도 많이 안 없으니까 얘가 살려고 막 움츠리고, 막 나무는 햇빛 받고 물 받으면 쭉쭉 자라나잖아요. 우리 BC주에 있는 나무들처럼 막 쫙쫙 길게 넓게 자라. 근데 걔는 막못 자라고 살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비틀고 구부리고 막 단단해지고 이렇게 해서, 모양이 쫙 펴진 모양이 아니라 무릎 꿇은 모양이라고 해서 무릎 꿇은 나무래요. 근데 그 나무가 가장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막 쪼이고 막 자기 스스로 막 굽히고 막 그러면서 이 안이 단단해져서 그렇대요. 그 안이 꽉꽉 차서, 세계에서 좋은, 제가 영어 단어는 잘 모르겠는데, 공명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소리 울림 있죠. 울림이 최고로 좋은 바이올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 자라나면서 자기를 훈련하고 막 자기를 비틀 때더 좋은 나무가 되고 더 좋은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훈련하고 어려움을 이겨나면 사람들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훈련을 하잖아요.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 인간은 더욱 훈련을 하잖아요. 더욱 뭔가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연약한 거를 보충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학교를 보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가기 싫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 학교를 통해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성취해 나아가고, 내가 어떤 어사인먼트를 해결해 나아가고, 미션을 해결해 나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훈련받고 이러면서 점점점 자라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에 두시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나무처럼요. 무릎 꿇은 나무처럼요.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누려 해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이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런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그의 자녀들에게 시키시는가? 둘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좀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 되고 이건 굉장히 좀 이렇게 제네럴한 미닝이고 좀 스페시픽하게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왜 우리들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이 두 가지 주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입니다. 첫 번째 훈련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험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래요. 너를 낮추시며 라고요. 낮아지는 거예요. 험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험불해지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낮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험불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 속에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막 내가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나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적군을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우리보다 훨씬 센 적군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 방법입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으로 이끌었던 사건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절망 속으로 이끌었던 사건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땅.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으로 이제 막 출발하고 기분 좋게 찬양하며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홍해라는 것이 탁 가로막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뒤쪽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엄청난 군대가 전차를 이끌고 말과 전차를 이끌고 그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이집트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군대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 했던 이집트 군대가 군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노예 출신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죽이려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고작 농사 지을 때 썼던 막대기 막 철도 없고 막 센 무기도 없고 그저 막대기 정도밖에 없었던 그런데 칼을 가지고 전차를 가지고 이들을 죽이려 막 달려오는 거예요. 왕이 직접 출정해서 그들을 죽이려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가면 죽어요. 뒤로 가는데 군대가 쫓아와 가득 죽어요.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 겪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낮아졌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고 무릎 꿇었을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절망 속으로 넣으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험불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는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를 줄이게 하시며. 줄이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뜻?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배고프게 만든다. 쉽게 말하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를 줄이게, 배고프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음식도 한두 가지밖에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 배고픔 속에서. 여러분, 배고픔은 정말 참기 힘든 거예요. 정말 참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배고픔은요, 안 먹으면 계속 해결이 안 돼요. 또 내가 한번 해결했다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아침 먹고요. 우린 또 점심 먹죠. 점심 먹고요. 우린 또 간식 먹죠. 간식 먹고 또 저녁 먹고 저녁 먹고 또 야식 먹죠. 왜요? 계속 배고프니까. 계속 느낄 수 있는 아픔이에요. 계속 느낄 수 있는 고난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 끼 그렇게 아침은 좀 늦게 일어나 아점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던 삶에서 기본 네다섯 끼못 먹는다 생각해서 내일부터 당장. 12시, 1시, 2시 계속 괴로울 거예요. 내가 먹던 게 생각날 거예요. 배고픔도 배고픔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배고파 있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아침에도 조청육아. 여러분 조청육아란 과자 아세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조청육아 아세요? 그 딱딱하고 꿀 발려 있는 그게 과자인데 이제 꿀 발려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설탕물 같은 거겠죠. 실제로는 그 조청육아랑 과자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고 굉장히 조청육아랑 비슷하대요. 아침에도 조청육아, 점심에도 조청육아, 저녁에도 조청육아, 간식으로도 조청육아, 야식으로도 조청육아, 다음 날 아침에도 조청육아, 점심에도 조청육아. 여러분 안 먹는 것보다 괴로울 수 있어요. 맞죠? 저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걸 굶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진짜로. 정말 괴로워서 저는 심지어 군대 있을 때 군대 훈련소 그 6주간의 군대에 처음 들어가 6주간의 훈련을 받는데요. 그때 밥을 거부했어요. 밥이 맛이 없어서. 밥이 떡밥을 주거든요. 그게 알죠? 떡밥을 이렇게 질어갖고 막 이렇게 돼 있는 밥. 저는 그거 진짜 못 먹어갖고 안 먹었어요. 먹는 게 더 괴로워. 먹는 게. 내가 먹기 싫은 음식 먹는 게 더 괴로워.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고통 당했을 거예요. 캐나다에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음식을 자기가 먹던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가 매일 먹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의 삶에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홍콩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 어느 날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도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날도 머리가 아프고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제가 머리가 계속 아파요. 왜 아플까요? 의사가 괜찮은데 별 문제 없는데 약 드세요. 약은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먹었는데요. 그럼 좀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쉬세요. 우리나라는 뭐 병원은 거의 뭐 원인 못 찾으면 보통 대부분 스트레스라고 하니까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머리가 계속 아픈데 일주일째 머리가 아픈 어느 날 옆집에서 자신을 초대했대요. 초대했는데 그 옆집에서 한국을 갔다 오면서 된장하고 김치하고 이걸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팍 차려도 그걸 딱 먹고 저녁을 된장찌개로 딱 먹는 순간 두통이 사라졌대요. 없는 얘기 같죠? 저는 실제로 이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요. 3일 동안 몸이 아팠는데요. 저희 아버지에 살 때 3일 동안 몸이 아팠어요. 처음 여기 와갖고 캐나다 와서 3일 동안 너무너무 몸이 아팠는데 아침에 어떤 목사님의 초대로 가서 먹은 미역국에 콩나물 반찬 먹고 나왔어요. 먹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먹는 거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배고프게도 하시고 또 먹기 싫은 음식 한 가지만 계속 주시면서 이들을 괴롭게 하셨어요. 저는 정말 이들이 괴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건 왜예요?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 굳이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다른 이유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드는 그 훈련을 시키신 이유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를 험블하게도 만드시고 배고프게도 만드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험블할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 가장 잘 찾을 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플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낮아졌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조금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화장실에 혼자 있을 때 샤워를 끝내고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발가벗은 상태에서 제 모습을 볼 때 뭔가 초라해 보이고 뭔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사람은 괴로웠을 때, 사람은 겸손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에러간트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인 사람은 남의 말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자기가요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 살 수 있고 다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교회 나오기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필리핀 부자는요. 토요일 점심에 딤섬 먹으러 홍콩 가고 다시 돌아왔다가 비행기 타고 다음날 주일에 저녁 먹으러 일본 라면 먹으러 갔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왔어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필리핀의 정말 부유층들은. 부자가 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가지고 정말로 내가 뭔가를 겸손하지 않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정말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낮추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막 낮추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을 괴롭게 만들면서 또 먹을 것을 빼앗으면서 불쌍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요. 바늘구멍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친구들도 바늘구멍 보나요? 본 적 있나요? 서현이 본 적 있니?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것 같기도 해. 저도 요즘에 바늘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바늘구멍 보면 내 진짜 작아요. 단추구멍보다 더 작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 별명이 단추구멍이었는데 눈 때문에 바늘구멍은 그거보다 더 작아요. 아예 보이시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부자가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그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수록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배고프게 만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단단해져서 무릎 꿇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시고 가끔은 배고프게도 하시고 고난을 주시면서 훈련시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도 하시고 굶기기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괴롭다고 생각하시는 친구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다고 생각하시는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친구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럴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분, 지금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은 그런 일을 허락하게 하신 것은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그냥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답이 없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더 하나님을 나아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를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마음을 쪼갭니다. 여러분들의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픈 거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더 의지하라고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 지금 그 아픔에 있다면 그 괴로움 속에 있다면 그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다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외로울 때 친구를 찾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영원합니까? 아니요. 내가 힘들 때 다른 것 찾잖아요. 그 다른 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유일하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밀어넣고 싶어 하시고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을 가끔은 괴롭게도 여러분들을 겸손하게도 여러분들을 배고프게도 만드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경,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 힘든 환경, 특별히 이 코비드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 환경,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이 환경, 그것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더욱 겸손해지고 배고파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